아이,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다. 벌써 배고프지 마라. 아, 소리 내지 마라. 아, 진짜 하지 마라. 아, 진짜 말아.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마라탕. 마라 라면, 마라 향고, 마라 룽샤.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마라 특집입니다. 하지 마라. JJTV 구독 플리즈.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JJ의 도 왜? 오늘은 정말 많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요청해주셨던 바로 그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마라 특집! 야, 이거 벌써부터 음식을 이렇게 깔아만 놨는데도 이렇게 매콤하고 얼얼한 향이 코끝으로 전해져 오는데 오늘 정말 땀을 많이 흘릴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음식 중에 하나인 마라탕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마라 불닭볶음면 먹어봤었고요, 마라 들어간 치킨 먹어봤었고, 마라 불족발, 뭐 이렇게 마라 음식들을 먹어봤는데 하나같이 매콤하면서 혀가 얼얼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라라는 것의 한문을 번역을 해보자면은 절일 마에 매울 날. 그래서 마라가 아니고 마랄이래요. 진짜 마라라고 앉아있는 혀가 절이고 맵다, 그냥 마비가 된다, 뭐 요런 중국 향신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몇 년 전부터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자, 일단 국물 육수 자체는 설렁탕 국물에다가 약간 고추가루를 좀 풀어놓은 듯한 뭐 그 정도의 뽀얗면서도 붉은 국물입니다. 별로 안 매울 것 같은데 일단 먹어볼게요. 적당히 그냥 맛있는 정도의 매콤함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얘가 왜 맵게 느껴지냐면은 이렇게 먹는 순간 코 쪽이랑 목구멍 쪽이랑 이거 막 때리면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막 두들겨패. 여러분 왜 그 그냥 순우추 말고 통후추를 갈아서 먹으면은 뭔가 혀가 조금 따끔따끔하면서 살짝은 이게 마비되는 느낌인가 싶은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느낌이 배가 되고 거기서 더 배가 되는 느낌이다. 근데 또 짭짤함이랑 감칠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끊임없는 중독성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국물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야채도 먹어보고. 어묵이겠죠? 소세지, 콩나물, 죽순도 있고 뭐. 아, 우리나라 찌개들 중에 하나를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조금 부대찌개 같은 느낌이에요. 막 정말 이재료 저재료를 마음대로 막 다 집어넣어서 만드는 찌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국물이 조금 더 담백해지고 입안이 마비되는 그 향신료의 느낌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되게 맛있다 이거. 아, 그래서 사람들이 마라 하는구나. 그냥 마라 좀 하지 마라 이제 좀. 마라 좀 하지 마라 이제 좀. 근데 이거를 면살이랑 이런 걸 넣어서 같이 먹거나 아니면 밥이랑 같이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좀 소면 같은 면이고 납작당면까지 있어요. 자, 이거를 익혀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2세 이상 오른손용. 여러분들이 저 젓가락질 못한다고 하도 그러시길래 일단 두 살 넘었으니까 여기다가 검지를 끼우고 중지를 끼우고 아주 귀엽습니다. 잘 건져가지고. 면이랑 뭐 여기 고수인가? 젓가락질 하수네 내가. 아 진짜. 이게 원래 고수를 먹으면은 고수 특유의 풀떼기 향 그런 냄새가 나는데 짭조름하고 매콤하고 얼얼한 국물에 절여져가지고 되게 맛있는 깻잎을 먹는 것 같아요. 이 면발 사이사이에 마라탕의 국물들이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그냥 이건 맛있다. 이거는 밥이랑 먹어도 맛있어요. 밥. 자, 제가 계란 주먹밥을 사왔어요. 이 마라 전문점 가서 사왔는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날치알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김가루에 계란 이렇게 하고 이것만 먹어도 맛있는데 이거 마라탕까지 하면 큰일 나지. 이거 그냥 마라탕 건더기를 계란 주먹밥 위에다 이렇게 딱 놓고 아, 요 소고기 크게 들어있는 거 한 점 같이 딱 떠가지고 와, 야들야들해. 와, 맛 표현 다 끝났잖아. 먹어 이제. 아, 이거 멈출 수가 없는데 이건. 자, 오늘의 두 번째 음식 마라 샹궈입니다. 이 마라 샹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먹었던 마라탕의 볶음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 젓가락질 이거 어렵네. 말린 두부, 김밥용 햄, 땅콩이니 뭐니 이거. 뭔가 좀 매운 고추처럼 생겼고. 아하, 중국 당면, 콩나물인지 숙주나물인지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떡도 들어가. 아이씨. 네, 이렇게 떡도 들어가 있고 아까 봤던 그 어묵 그리고 얇게 슬라이스된 소고기도 이렇게 브로콜리도 보이고 뭐 납작당면도 보이고. 일단은 중국 당면부터. 와, 칼칼하다 그냥. 소고기. 와, 화끈하다 이것도. 건두부도 맛있어. 뭔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뭔가 아구찜의 느낌인데 거기에 양념이 마라로 돼 있고 재료가 좀 더 푸짐하게 들어갔다. 뭐 소고기도 들어가고 어묵도 들어가고 수제비도 들어가고. 아, 근데 아까보다 더욱더 짭짤한 느낌과 함께 한층 더 매콤하고 칼칼함이 훅 죽어 들어와. 이거는 진짜 밥 말아버려야 된다. 이거 말아버려, 말아먹어야 돼 이건. 계란 주먹밥 하나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뭔가 제육볶음, 쭈꾸미볶음 뭐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칼칼하고 매콤한 마라의 맛이 같이 들어온다. 얘는 진짜 밥 반찬으로 해서 밥이랑 그냥 막 퍼먹어야 돼요 이렇게. 아, 맛있다. 와, 미쳤다. 이거 되게 칼칼하다. 그러니까 아까 마라탕을 먹어가지고 뭔가 와, 이거 계속 끌리는데 하는 느낌을 받았으면은 얘는 진짜 그 느낌을 두 배, 세 배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국물이 두 배, 세 배 더 진하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다 그냥 확 그냥 확. 계속 먹으면서 한입 할 때마다 땀구멍이 그냥 뽕뽕뽕 뚫리면서 땀이 계속 나는데 그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얘가 혀랑 그 입안을 때려줘가지고 내가 지금 먹으면서 이게 덥고 후끈한 공간을 잊게 될 정도의 맛있는 마라맛! 이거지. 막 집어가지고 그냥 이게 막, 그냥 막, 아유, 막 집어. 아,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막. 고추 씹으면 겁나 맵네요. 와, 이거 하나만 사도도 밥 한 세네 공기 먹겠다. 매콤하고 얼얼하면서 이 고기들과 햄과 뭐 건두부와 이런 식감들이 다 느껴지면서 마지막에 그 땅콩이 딱 씹어주면 기분 좋게 고소함으로 마무리가 싹 돼요. 코팅을 싹 해요 땅콩이. 얼마나 맛있길래 이런 걸 왜 이렇게 전문점까지 생기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먹나 하는데 왜 이제 먹지? 이거는 면도 그냥 말아버려야 돼 이거. 우동살이거든요? 아, 이건 끝났다 이거. 우동살이랑 건더기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얼큰하다. 아, 근데 중독성이 너무 끝내주는 것 같아요. 멈출라 그러면 얘가 멈추지 마라 그래갖고 계속 먹고. 와, 마라 진짜 이거. 이번 음식은 화제 속의 그 음식입니다. 범죄의 도시 장첸이 먹었던 바로 그 녀석. 가재로 만들어진 마라 음식 마라 룽샤입니다. 생각해보네 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소. 이건 놓지 맙시다.
영화 속에서 나왔던 윤계상이 엄청나게 맛있게 쩝쩝 후루룩 쩝쩝 아그작아그작 하면서 먹었던 마라 룽샤입니다. 가재에다가 그 마라 양념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만든 음식인데 영화에서 봤을 때 뭔가 되게 카리스마 있게 딱 먹었거든요.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를 이렇게 또각 이렇게 분해를 딱 하고 딱 뗀 다음에 내가 생각해보네 계산이 잘못된 거 같소. 그게 뭔 소리? 5억이 아니라 10억은 받아야 왔어. 겁나 맵소. 와, 일단 하나는 더 먹어야 맛 설명이 가능할 것 같소. 와, 이게 맛집이네. 맛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양념을 어느 정도 해드릴까요 해서 제일 매운 걸로 한번 해줘보세요 했는데 겁나 맵네. 와, 나 10억은 받아야 될 것 같소. 가재가 이렇게 해서 머리를 딱 까면은 요 내장 부분 요게 맛있거든요. 머리 뚜껑 딱 열고 이렇게 내장이 보이는 요 부분이 제일 맛있어. 마라소스가 매콤하고 엄청나게 칼칼하고 얼얼하게 만드는데 그거를 여기 안에 나오는 그 황장, 흑장 뭐 그런 게 좀 중화를 시켜줘요. 그리고 굉장히 고소한 맛과 함께 즐길 수가 있다. 아. 그리고 아까는 막 육지동물의 느낌이었다면은 얘는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하게 이게 새우랑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가재가. 꽃게와 새우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식감인데 안에는 소스가 그렇게 크게 안 배어있는데 요게 껍질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같이 먹으면은 안에 있는 살이랑 껍질에 양념되어 있는 이 매콤한 마라 맛이랑 섞이는데 섞이는 게 맛있어. 존맛탱. 와, 이건 따로 뭐 표현을 할 게 없어. 예, 요것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죠. 근데 마라 소스 딱 같이 해갖고 와, 근데 가성비가 안 나와. 10억은 받아야 하고.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말이 뭐냐면은 요만큼을 먹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맛은 분명히 있거든요? 다 좋은데 너무 먹으면서 이거 자꾸 까고 뭐 수고를 해야 돼 내가 자꾸. 10억은 받아야... 그 장첸이 먹다가 옆에 아저씨 발로 차잖아요. 그게 왜 찬 거냐면은 그러니까 10억을 안 준다 그래도 발로 찬 게 아니에요. 한 10마리 까먹다가 먹어서 입이 얼얼해지고 화끈해지고 매콤해지는 게 올라오는데 그걸 참으면서 이러면서 또 까고 앉아 있어야 돼. 와, 얼마나 짜증나. 진짜 이거 발로 그냥 차린 게 괜히 차는 게 아니라. 장첸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와, 맛있다 근데. 고마해라. 말 못다. 이거 딴 건가? 와. 자, 오늘의 마지막 음식. 아, 잠깐만. 그 전에. 아, 오늘 마지막 음식 이건데요. 아, 잠깐만. 아. 아, 진짜 중독성 있는 건 좋은데 이제 입이 버티지를 못해. 와. 오늘의 마지막 음식, 마라로 만든 라면들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음식들은 주변의 슈퍼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라 라면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라 탕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끓여 먹는 라면인데 일단 후레이크랑 면부터 놓고 액상 스프가 후첨이에요. 그래갖고 쭉 짜서 이렇게 해서 섞어갖고 먹는 거랍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와, 일단 냄새는 그냥 마라 소스다. 아까 먹었던 마라 탕면보다도 뭔가 더 진한 냄새가 훅 올라옵니다. 자, 요렇게
마라 탕면이 완성이 됩니다.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저렴한 가격대에 구할 수 있는 인스턴트 라면, 과연 맛을 얼마나 잘 구현을 해놨을지. 제가 마라 음식을 계속 먹어봤기 때문에 이게 마라 맛이랑 비슷해요 아니에요 뭐 이거 다 나오거든요. 와, 잘만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포장에 은은하게 풍겨오는 마라의 풍미 라고 했는데 은은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마라탕 그냥 먹을 때보다 얘가 더 지금 진하고 더 칼칼하고, 얘는 진짜 먹으면 기침이 날 정도의 찐득한 걸쭉한 칼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마라탕 먹을 때보다는 살짝 그 깔끔한 느낌은 좀 덜하거든요. 근데 그 찐득한 만큼 칼칼함이랑 얼큰함이 더 싸줘가지고 마라의 맛이 어떤 건지 느끼기에는 충분한 라면인 것 같습니다. 예, 맛있고 얼큰하고 칼칼해요. 라면 한 봉지로 마라탕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아닌가. 자, 다음 거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라 볶음면입니다. 볶음면. 자, 볶음면도 액상수프를 이렇게 집어넣고, 얘는 아까 거보다 오히려 더 묽어요. 볶음면이라서 그런지 비벼야 되니까. 그리고 얘도 뭔가 꽃냄새 그런 게 올라와. 이거 고수 냄새인가? 뭔가 그 청경채 냄새, 고수 냄새 그런 게 좀 더 가미가 좀 된 것 같아요, 냄새가. 아까 먹었던 그 마라 샹거에다가 우동살이 넣어서 먹었을 때 그 정도 느낌이 날런지. 이 꽃 냄새 이거. 와, 땀이 너무 나네요, 이거 마라 음식이. 와, 땀구멍을 그냥 자동으로 열어주는 것 같아. 평상시에 땀을 못 흘려가지고 좀 걱정이셨던 분들 마라 음식 추천해드립니다. 먹을 때마다 땀이 계속 나네, 이거. 굉장히 이렇게 칼국수면처럼 두껍고 얇은 면발인데, 마라 냄새가 훅 올라오긴 하는데 뭔가 라면 볶기 비슷한 느낌이 조금 납니다. 그래서 짭조름하면서 그 라면 볶기 맛에다가 마라 양념이 추가된 것 같은 맛. 근데 좀 약간 꽃냄새, 그 뭐 청경채, 뭐 고수 냄새 그런 게 좀 더 올라와 준다. 그래서 마라 볶음면 요거는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JJ는 불호. 인스턴트 라면 중에서는 뭐 마라탕면 요 녀석을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볶아서 먹는 것보다 마라탕면으로 그냥 물에다 넣고 팔팔 끓여 먹는 게 느낌이 더욱더 사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얼큰하다.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도, 외, 먹 마라를 활용한 음식들을 모아서 마라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마라를 활용한 음식들을 한번 이렇게 먹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맛있었고 중독성도 있었고 또 의외로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마라를 왜 이렇게 찾는지 알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특이하고 신기한 음식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 진짜 덥다. 마라는 이렇게 한 번에 먹지는 마라.